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laughs>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림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박수를 하는 게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삶을 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 운동 때문에. 남은 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que uh, 전도운동 때문에 남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의 que uh, 길을 가는 걸음 속에 망망한 바다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nos cosas como en ese, en el 또 이런저런 슬픈 일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y haber y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y de la de la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예배도 여러분 정복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입니다. Hoy es, nosotros, aquí, hoy vivo.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율법을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20. 그리고 모세오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또다시 그 십계명에 대한 은약을 재확인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laughs> 사실 신명기서는 출애급 1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출애급의 2세대들로 말명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laughs> 출애급 당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를 이루며 기승 세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자 게 신명기서를 받는 대상들이었어요. 이 신명기 이 세대는 출애굽 시대에는 어렸지만은 부모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에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열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고요. 어, 강력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그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말했습니다. Sino con nosotros, todos los que aquí, hoy vivos.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와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o hoy... 이말 속에는 출애굽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율법을 베푸시고 경계한 것을 직접 본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어,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 언약이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o padres, hoy, 언약을 재확인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Nuevo,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우리렘트들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연약의 절대 가치를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Que del valor de este pacto. 이 절대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시간 가면 갈수록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Cosas, 여러분 사사기서의 비극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El libro de uh, 사사기서를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사사기 21장.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의 사람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요수아입니다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나안 정복했지만은 그 가나안 우상으로 빠져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f 잘아시는요수아가 마지막 어, 유언격으로 남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요수아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 l t i m a p a l a r a que José d e a atrás para s u g e r a f José 24. 특별히 요수아 24장 14절 15절인데 그게 15절에 보면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숨기겠다. e s t e versículo 14 15, pero el versículo 15, yo serviré mi, mi, a Jeová solamente. 너희는 오늘 너희가 숨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어찌 여호와만 숨기겠다 했습니다. "디세, e s c o g e o s hoy a q u i e n sirváis, si a los dioses a quienes sirves v u e s t r o p a d r e Yo escogeré a Jeová." h 왜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porque dijo que servirá a Jeová."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이 만연했어요. "porque ya habían entrado a la tierra cana, ya ha pasado un tiempo, pero vemos que la idolatría ha ganado el corazón de los israelitas." 그래서 이여호수아 24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pues o Josué 24:23 dice." 여호와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우리도 그러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4장 16절부터 나와요.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나와내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결국은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Si no no 아무리 완벽한 복음이 여러분 당대에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언약의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 후대들은 우상에 빠지고 결국은 자기 중심한 삶을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에 귀한 uh, 사사기 시대의 그 역사들이 반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Entonces, 그래서 오늘 이한 시간에도 여러분 정말로 은약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항상 잘누려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음, 여러분 무엇 이전에 항상 언약의 말씀을 잘 누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세상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의 말들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예, hombre,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음, 마태복음보면 우리가 잘때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심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계속 사단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겁니다. Es que si no desp los de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말, 또 세상 이러 사상 그 가운데 드도기 악한 사단이 던지는 메시지에 이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습니다. Si cuento, Satanás, da, da.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고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강약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답입니까? Entonces, acaso, los son para los que en el 물론 그 당시에 강약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도 일어나고 거짓말도 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니까 Ciertamente, sí, en el desierto hicieron esto de hurtar, de hacer cosas malas, puede, puede ser que fue dado esto 됩니다, Pero hoy debíamos de haber leído hasta el versículo 21, pero no la leímos 모세 시대에만 주신 십계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s e s solamente los diez mandamientos en ese tiempo, sino que hoy se está tomando lugar también. 이게 미래와 연결되는 문제예요. Está conectado con el problema del futuro. 여러분 전부 지금 사단 우상 숨기고 있잖아요. Todos mundadora a los ídolos de s a t a n 분명히 십계명에 우상을 숨기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No que ajenos, 우상을 만드는 것과 그걸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올런 시대입니다. Este es un al que todo es 그리고 교회는 예배에 대한 힘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단에게 결국은 하를 당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el campo con los 가정에도 문제 오고요 부모도 문제 오게 되어고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요 y no 이게 padres.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es 시케밍 안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 오죽하면 은약계 안에 담으라 겠습니까

탐왜 uh,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강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면 필요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오늘 많은 수많은 영적 질병들이 왜 일어납니까 또 많은 미래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왜 일어납니까 que suceden dificultades continuamente pero a través de los diez mandamientos nos dice su palabra solamente la palabra es nuestra respuesta por eso hay que ordenarnos con la palabra y esto decimos editarnos con ella. la palabra de Dios es palabra de creación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그것까지 고민하는데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를 따지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을 뿐만 이것이 생명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부터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것입니다. 그세기 es que con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어 아브라함 께라 아브람, 노도안 no 믿었고 사라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 2절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했어요. 이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 이스라은말씀하신 기한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단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부터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Es que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이 전에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습관부터 되어져야 해요. 다시 말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는 이 훈련들이 En otras palabras, entrenarnos de recibir la palabra y aferrarnos a la palabra como la promesa. Vemos en Filipenses capítulo 2, 13. Porque el que cree su buena voluntad en nosotros es Dios. Por eso dice que para producir el querer como el hacer por su buena voluntad.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그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걸 행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Es que que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라mos pues que la palavra seja nosso pensamento. 예수님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Jesus não vino de la nada. 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죠. p r i m e r a m e n t e Capítulo quince, três, quatro disse.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셨다 했습니다. Porque, p r i m e r a m e n t e Cristo m u r i ó por n u e s t r o pecado conforme a l a s escrituras. 그리고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났다 말씀. f u e sepultado 있습니다. y r e s u c i t ó al t e r c e r a conforme a l a s escrituras.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은 표시 안 나요. 그런데 no, no 여러분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실패가 찾아옵니다. 아,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가, 그렇지 못할 사람인가?

Este poder de creación en nosotros, y esta palabra es eterna. 그리고 이말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하는 자는 영원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Eterna, es que 이사야 4 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Si s i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스리라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왜 es que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염려와 불안이 늘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No 그 왜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없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 7.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들러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로 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 믿음도 없고 하나님 주시 확신도 없는 겁으로 했습니다. Y tenemos seguridad. Entonces, cuando salimos al campo, todas las cosas son preocupaciones. Pero Dios dijo, el Señor dijo: No te preocupéis para nada, pero estamos siempre preocupados. ¿Por qué será? Porque no está la palabra. Pero esta palabra aún se está cumpliendo. 이 말씀은 하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세대들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절에 다시 제가 말씀 볼게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세운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을 로마서 15장 사절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단 말씀이죠. 죠고린전서 10 10장 11절을 보면 본보기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단 말씀입니다. Si es que 이 십계명이 강약일는 이스라엘 들의주인 율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Por eso los diez mandamientos no solamente fue la ley para el pueblo de Israel, sino que es la palabra para nosotros el día de hoy. Porque el problema del hombre, el problema fundamental es...

으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게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Si estaba e l pasado, presente y el futuro, pero también es Jesucristo que obra en el ayer, hoy y por los siglos.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시대 시대마다 그시대 주역이 되었습니다. Por eso los que creían en Jesucristo en cada época y época eran los protagonistas de este tiempo.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Simonose en h e b r e o capítulo 1 11.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이름 모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했어요 데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했어 그게 보면 그 다음에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데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바로 만유의 상속자고. 또, 걸어 말이면 모든 세상이 지어졌다 했습니다. 이그 아들은 바로 크리스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 붙잡은 자들은 시대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4세기 5세기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중세시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동일했습니다 그들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 가는 걸음 속에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기를 저희 여러분은 합니다두 번째입니다. 두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먼저는 구원의 축복을 깨닫게 하려고 주었습니다. Primero, para que nos demos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어요 아니 율법 개명을 누가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는 넘어집니다 어, 넘어지고 실패시키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도록 율법을 준 거예요. 우리는 내힘으로 그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No sé, no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hoy,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mas, mas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다이 말입니다. 그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 구원의 축복을 둘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사실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우리가 잘고잘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 모든 부가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그 이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셨어요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3, 3초월의 응답을 누립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2, 3, 7의 빛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누려지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게 되고요 말씀을 듣고 날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속에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나와 현장과 교회에 전부 후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아는 그 축복 속에 모든 것다담아주셨다러이 es que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es que no un es todo. 아는 사람만 압니다 믿음의 사람 은혜받은 사람만 알도록 영세제부터 감추어 두었어. 요누구나다안다면우리다 훨씬 똑똑한 여러분 사람들이 t 먼저 찾아 누르겠죠. Entonces, si fuera algo para los inteligentes, e n t o n c e s los intelectuales, ya lo habrán conocido esto. No. Yaksaq, p a los 들은더 찾아 누르겠죠. Y los que son poco más rápido podrían conocer esto más rápido. Y h a n a i o s tuvo esto oculto p a r a que los que t e n g a n a n i h a b e r d i o s le m o s t r a r á ha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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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r o a e m hanani, hanani, h a n a e i a n a n i a n a s i h a n s n i a n a n i hanani, h a n a n a n a n i hanani, hanani, h Es que para que se den cuenta y se 비유라는 que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es que 어떤 이것을. 사람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es que 어떤 사람은 못 깨닫게 하려고 y otros para que no se den 그래서 cuenta. 비유로 설명했다말씀 es que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악한 사단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es que es que no 구원은 어찌할 수 없지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para que tomen no evangelio de Dios sino que ídolos o otros dioses 1개명, y eso vemos el, del primer mandamiento hasta el cuarto 이런, mandamiento 주일, para que no puedan servir a Jehová Dios solamente para que no den culto y esa es la estrategia de Satanás para poner el evangelio como algo débil el problema del corona no es un problema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이런 재앙 시대에 오히려 더 예배를 회복하게 되 Es 그러나 복음의 비밀 알지 못하면은 결국 악한 사단이 공격하는 복음에 약화시키는 그 전략에 빠져 가지고 결국 예배를 다 놓치게 됩니다. No 지금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들 미 로스 로케 스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자리를읽려고 전에 잠시 기독교계에 나온 신문을 봤습니다. 이데수라메이년총회 주간 되면각교단의 통계들이 나와요. 다이글시아 합동측 제일 큰교단에는 합동측에는 5 0몇만이 dice la denominación de hapton que es la más tradicional en Corea ya de más de oh, 50 인터넷이 40년만이 감소했어요. En otras p a s decrementaron más. 그 걱정스러운 건 다음 세대 예배들이 다 놓쳐지고. Disminuyeron, en otras p a l a b r a están preocupados de la s e g u i e n t e generación que sucederá con la iglesia. 코로나의 해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El problema del corona no es un desastre que preocupar. 스마트폰이 제일 가진잖아. 오히려 이 시간들일수록 예배 속에 더 가게 됩니다. Es que más tiempos así, más entrar en el culto. 그러나 교회와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배에 출불 다 놓쳐 버리고 결국 지나 놓고 보면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 버려요. En otras palabras que solamente asisten a la iglesia al final de todo perderán todas las bendiciones. 여러분, 악한 사단이 지금도 주일 성수 못 하도록 예배드리도록 못못 하도록 복음을 약화시키는 이 일에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Y Satanás sigue atacando al hombre para que no disfrute y que vean que el evangelio no es nada.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결국 사단이 첫 번째 전략이 복음을 약화시키 Por eso Satanás, sabiendo que no puede atacarnos, siempre pone que el Evangelio no sea nada para nosotros. Y esto lo vemos del primero hasta el cuarto mandamiento. Y eso es lo que. ¿Dejan escapar el hombre? Ahora. 그래서, 여러분, 개명이, 개명이, 누리느냐, 사실, Por eso los mandamientos no solamente un mandamiento, sino que si estás disfrutando tú de la salvación, ¿cuál es la segunda estrategia de Satanás? Es

틈을 만들어서 공격한다라는 사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이 계명은 너무나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나누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어. Ah, de verdad compartir esta bendición. 먼저, Primero para que nos percatemos de la bendición de la salvación. Para que disfrutemos de esta salvación al final de todo. 번째로, y también compartir esta bendición de la salvación a otros. Muchas personas no saben qué es la fe. 아니, y los incrédulos tampoco pueden decir qué es la fe. 우리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Es que ven lo que y decide, no?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보고 판단이까요? 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우리를 보고 알아요. 믿음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니까요. 아, 저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라고 볼 신자는 우리를 보고 알아요. 물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순간 불신자들은 안다니까요. 아니 불신자들 우리 보고 아 저게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는 아, 그걸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규모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다저렇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불신자들 승부하 사람들 있잖아요.

sus disciplinas para triunfar no por eso nuestras generaciones tienen que tener la administración de su dinero bien y viendo cómo utiliza su dinero nos damos cuenta cómo son esa personas ustedes cuando le piden algún favor a sus hijos para que tienen relación con dinero 그러면 잔돈 가지고 오면 반드시 체크하세요. 나중에는 다 주더라도 먼저 잔돈을 체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돈 잔돈 오면은 그분을 확인하고 아 이건 네가 쓰라 하면서 주는 거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자리 에 직장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 많잖아요. Trabajo, ¿no? 가장 중요한 게 신용 아닙니까? Tiempo, ¿no?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거짓말 표도안 나게 거짓말하는 버릇이 되어지면요. 결국 산업 현장 신용 사회 속에서 못 살아남아요. Es 우리가 모르게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 옛날 체질들이 남아 있어 이 뭔가 진실함보다도 거짓말이 먼저 튀어나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또 떼우기에서 또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꼬리 를 물고 변명하고.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성공자들을 살리는. 서미들을 살리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삶의 규모도 되어져야 돼요. 여, 우리, 여, 이거는 어떤 면서 여러분,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가장 빈곳 중에 빈 곳이 엘리트들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대한 삶의 규모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역량에 가기도 전에 이미 다운되는 거예요. Entonces, en 정말로 우리 렘런트들 삶의 규모들 준비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렘런트들 규모들이 너무 중요하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명에서 4개명은 Del primer cuarto mandamiento vemos es lo que necesitan los que tienen el evangelio. 복금 가지지 않는 자는 이 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흑암의 종 u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 si 계명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까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말라. n no de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 o 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지 말라. No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일계명과 사계명이기 때문에 이말씀이 나와 관계 되어있다. 라는임니다게임이게계명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은이은이게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이 아무리 윤리적인 삶을 살아도 그게 하나님과 아무 삶을 이 없는 삶을 살상한이 복음 없는 깨끗한 삶을 살면 어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 없는 사람이 더 고상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한 사람이 복음 없고상을 살기도 합니다. 이한 사람이 복상한 없는 삶을 살면 어떤 면에서 더 고상한 삶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생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 안 하고 그 신용을 잘 지킨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를 잘 공경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개명과 사회개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지켜지지 않으면은 5개명1 0명은안 지켜도 문제고 지켜도 문제라. 복음 가진 사람이 1개명에서4명을 지키지 아니면 결국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사단에 쏟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1개명에서4개명이안된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도덕 놈이 아무리 착해도 도둑입입니다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 ¿no?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일 계명에서 사 계명이 되어지면은 오명에서십 계명은 되어 지게 되는 것에1 si 4계명이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명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준과 배경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일에서4번명이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 e s t o 에서1계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노력해서 애써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급사상과 우상 체질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현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오늘 필요한 것만 아니라 미래와도 연결됩니다. 미래 가난함과 세상을 살리는 귀한 축복이 이소개 축복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 말미암아 모든 걸음 속에 이 말씀들이 되어지는축복리는 그래서 복하는한 주간 되기를 리나님 감사합니다. Dios, 창조의 말씀을 주시고 Dios, 영원한 말씀을 주시고 지금또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누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증복하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Oramos, el del Señor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절대 가치인 은약을 붙잡음으로 미래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또 모든 후대들 위에 모든 지 교회와 또 성교지와 오늘 날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